왜 말을 못해? 종태랑 무슨 사이냐고 묻잖아. 어떤 사이인진 엄마가 더 잘 알잖아요. 어렸을 때부터 종태 씨랑 같이 자라 친했던 거. 친하게 지냈으니까 종태랑 같이 길거리 쏘다녀도 된다는 얘기야? 쏘다니긴요. 다방에서 차 한잔 마시고 집까지 같이 걸어온 게 다예요. 제정신 아니구나. 아니 뭐? 종태랑 같이 다방을 갔다고? 그럼 길거리에 서서 얘기해요? 아니 둘이 같이 있는 거 다른 사람 눈에라도 띄면 어쩌려고 다방을 가? 엄마, 다방이 뭐 하는 데인데 차 마시고 얘기하는 장소예요. 다른 사람들 눈에도 너희 두 사람이 예사롭게 보였겠니? 엄마,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. 엄마 젊었을 때랑은 세상이 달라. 다방에서 차 한잔 마시는 거 같고 누가 뭐래요. 네 생각이 그렇게 편리하니까 종태란 녀석을 문 앞까지 달고 오지. 손바닥만한 화산바닥에서 대평리 송아무개 딸이 자기 집 머슴이었던 대장장이 박두치리 아들이랑 다방에 앉아있더라 소문이라도 나봐. 네 아버지 얼굴이 뭐가 돼?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되세요? 집안 망신이란 얘기야. 그래. 어렸을 때야 우리 집 마당에서 함께 자랐으니까 친했다고 쳐. 하지만 이제 성인 남녀야. 어울려 다닐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야. 애써 아무 일 아니라 믿고 싶지만 정옥은 엄습해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합니다. 어둠 속에서 보았던 희미한 종태의 뒷모습과 멀어져가는 종태를 향해 손을 흔들고 서 있던 영선의 실루엣이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쉽게 지워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당신 이 나이 되도록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한 건 다 내 덕이야. 알죠? 솔직히 형님이 당신 보약한 척 데려줘 봤어요. 여보. 아, 귀야 안 먹었어. 있잖아요. 부탁인데 당신 내 앞에서 영선이하고 영채한테 화내고 그러지 말아요. 아내 공연이 화내나? 화를 낼만 하니까. 당신이 애들한테 잘못하면 내 입장이 난처해진단 말이에요. 아까도 어찌나 민망했던지. 거기다 영채 날 벌레 보듯 하는 거 봐요. 벌레는 무슨. 당신이 영채 태도를 못 봐서 그래요. 택시 타고 가라고 돈까지 쥐어줬는데 야멸차게 뿌리치고 인사도 없이 씽씽 돌아섭디다. 아 영채 그것이 좀 못된 데가 있어. 지 엄마 자리 뺏어 사는 여잔데 믿겠죠 당연히. 아 그 철없는 애들 갖고 마음 쓸 거 없어. 철이 없긴 누가 철이 없어. 영채가 지금 몇 살인데. 하긴 애들 나무랄 거 없죠. 지 엄마가 독을 품고 있는데 영선이랑 영채가 어떻게 날 좋아하겠어. 그래도 난 지네들을 내 배 아파 난 영복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. 애들이 날 좋아하길 바라는 건 욕심이겠죠. 사람들이 그럴지도 몰라. 남의 서방 뺏어 사는 년이 염치도 좋다. 여보, 주무세요? 아, 영복이 놈 들어왔으면은 아빠로 좀 끌고 와. 아, 술 냄새. 오빠도 취했어요. 언니. 너 또 건달패들이랑 어울렸구나. 이쁜 우리 언니. 이거 왜 이래 징그럽게. 아이, 다들 언니가 우리 누님인 줄 안다니까. 옥나이 누님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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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. 정신 좀 차려.
안방으로 와. 아버지 기다리셔. 꼰대. 그것도 잔소리하려고 그러겠지. 인사불성돼서 쓰러졌다고요? 너 건달패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슬퍼하신 줄 아셔봐. 아버지 가만 안 계셔. 도대체 언제까지 건달패들이랑 어울려 다닐래? 네가 누구니? 화산에서 이름만 되면 어린애들도 다 아는 송부잣집 4대 독자야. 그런 놈이 건달패들이랑 어울려 다녀? 송부잣집 4대 독자? 지금 뭐라고 했어? 날 송부잣집 4대 독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. 그럼 뭐라고 불러? 뭐라고 부르냔 말이야? 아휴, 뭐라고 부르는지 내 입으로 꼭 말해야 되겠어? 말해봐. 뭐라고 하는지. 첩의 자식이래. 세컨드 아들. 됐어? 응. 어여 닦이나 혀. 본이 주무시는데 깨워드려 죄송해요. 잠이나 또 자면 되는 것이고. 며칠 쉴 작정으로 내려온 게요? 예. 그리요. 공부도 쉬어가면서 해야지. 아버지, 죄송합니다. 죄송하긴 무엇이? 기대하셨을 텐데 시험 낙방해서. 그런 걱정이랑 허들 말어. 다음번에 꼭 될 텐데 뭘. 네가 고시 안 되면 누가 되겠냐?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단 게. 너 부담 주려고 하는 소리 아니오.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이오. 네 엄니 너 배구 끈 태몽이 예사꿈이 아니었단 게.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었어. 아, 그러니까 촌에서 그냥 서울대학을 그냥 덜컥 붙재. 화산고등학교 생긴 이래로 서울법대는 네가 처음 아닌 게비. 참말로 엊그제 같구먼. 화산시내 여고 저거에 너 서울법대 붙었다고 현수막 나붙고. 그런 경사가 없었잖여. 아버지 때문에라도 다음엔 꼭 고시 붙을게요. 그래요. 그래야지. 피곤하겠다. 고만 자. 자, 안방 가서 자. 응? 방 따숩게 해놨은 게. 아버지는요? 아, 나는 건너방에서 잘 텐 게. 여긴 춥잖아요. 같이 주무세요. 같이 자기는 나 코만이 골아서 안 돼요.